많은 바스크 치즈 케이크의 레시피들은 가루가 없는 배합들도 많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나로 깨끗하게 완성된 반죽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한 번 더 체에 깨끗하게 걸러주시면서 혹시라도 들어간 기포 아니면 덜 풀린 덩어리들을 한 번 더 풀어주시고 그리고 바로 구우시는 것보다 하루 휴지를 하셔서 풍미를 조금 더 깊게 바닐라빈의 향도 많이 내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한 공기가 좀 줄어드는 진한 반죽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크림치즈를 사용을 하실 때 온도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품 만들 때 분리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공기를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로 반죽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진하면서도 무거운 텍스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걱으로 깨끗하게 풀어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.